호타형님 안녕하세요. 상대 아니 저분은 사채공 잘하고. 아야야, 스캔 형님 3주 만에 스타 복귀하셨습니다. 예. 스틱 회장님 사냥꾼데 지금 딱 마침 한 8판 정도 하고 지금 팀전 간만에. 예. 지금 여기 라이브 형님 근데 오랜만에 게임 하셔가지고 오늘 아 왜냐면 여기는 애초에 팀을 짜온 거잖아. 상대는 그래도 지금 멤버들 못해도 다 7티어 이상이잖아. 내 50%만 만들어서 해도 그 정도 급은 잘안 들어오니까 오늘 한 게임 중에 제일 잘하는 게임. 만약 여기가 일반 방으로 만들든 뭐 50%만 방 만들든 그래도 거의 상위권. 거의 상위권이지 여기는 상대 지금 상대방만 하는 분들이야 저분들. 구도로 냈어야 되는 거 살자. 어 패드? 패드가 투정가 없네? 이겼죠? 아니 우리 중독도 아니 잠깐 내 랜덤인 걸 봤는데도 패드를 가? 못하는데 한데? 나 랜덤이었네? 랜덤적인 거 보고도 패드를 가네? 아홉시님은 누구예요, 사냥꾼 형님? 5억대라 지금 그만 싸운데? 피에프에서 키우면 좀 살짝 오바 오바마 같죠? 셋이 아 엠베 지었네.
어? 뭐야, 링드랍이었나? 아, 땡쳤나? 언제 갔지? 이거 다른 질수도 있겠는데? 좋아가지고 질수도 있어요 지금. 12시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네. 홍대가 원래 거의 한 100대형 게임이었는데 좀 따라왔죠. 100대형에서 지금 7대3까지 따라왔네요. 나 혼자 잘한거지. 빵탈! 빵탈이네. 아니 지금 저희 테란이 본진은 배럭이 없고 이것도 지금 루탈에 계속 짤당하는 상황이라 빵탈 뜨면 질 수도 있어. 6시로 죽었다고. 6시로 살짝 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좀 점수를 주기 위해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이 배스를 갈 여유가 안 되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가 불리해졌어. 아까 그냥 지금 쌍탈이랑 만약에 마매가 안에 안 털리고 여기 배럭 돌아갔으면은 우리가 유리했는데 배럭도 지금 거의 잡힌 상태고 다시 짓는 상태야. 그래도 내가 이제 운영 준비하잖아. 이제 2대2잖아, 2대2. 이제 이게 3대3이 아니라 지금 이제 2대2 개념으로 넘어가지. 2대2 개념인데 배슬 없이 내가 아무리 뮤탈을 많이 뽑는다고 해도 상대방 뮤탈을 못 이긴다. 쌍타 못 이긴다면 얘도 이제 안 받는다고. 사카스 뮤탈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스타일러 가서 하이브 가려고 하는 거야. 배슬이 못 나오잖아. 배럭 장 안 됐으면 지금 이제 배슬이 갈 텐데 배슬을 못 가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제 하이브 가는 거야. 이건 약간 이제 약간 2대2 개념인데 이런 상황은 2대2에서 잘 안 나오긴 하지. 약간 이런 상황은 내 정도일 수 있지. 또 스틱이는 또 2대2도 저태 적이지만 그 진노기 형님하고 뭐 2대2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와도 대처법을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려졌어. 잘하네 상대. 원래 게으리 했는데 질 수도 있어 진짜로 지금. 사카스는 거의 진짜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하고 개부 못할 뽑았으면 졌죠 지금. 배슬이 없잖아 우리가. 근데 아마 깜짝 놀랄걸. 지금 내 판단이 거의 미친 판단이라서. 3대3에서는 약간 나올 수 없는 개념이긴 한데. 딱 플레이그 딱 뿌리고 이거 뭐야 인수네어 딱 뿌려가지고 한 번만 먹으면 어디? 나한테 뭐다? 오 앞마당을 구한다는 게 뭔 말이지? 얘도 하이브 왔네. 모르겠네. 그게 뭔 말이에요 형님? 아니 지금 구하면 안 되지. 기다려야지. 지금 구하면 플레이그 맞고 가는 게 낫지. 아 진짜로 이번 판 내가 디파일러 안 했으면 못 이겼다니까. 지금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지금 내가 한 2절만이거든. 가자! 끝났다리. 질었다리. 이거 낫죠? 2대2 개념. 근데 만약에 원래 스캔 형님이 안 털렸으면 뮤탈만 뽑아도 괜찮았거든. 그러면 원래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방금 원래 내 마음이야. 파일로 안 하고 이겨.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젓다리 또죠. 마음이야 형님 감사합니다. 10개
존맛. 다바씨? 터렛을 좀 지었어야 돼. 막으려면은. 아 잠깐만, 내가 망가졌나?